우주에서 세탁 가능하시다고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세탁 전문가 세탁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괴짜 과학 유튜버라고 불리는 지식인 민환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 우주에서는 빨래를 어떻게 할까입니다. 우주과학 전문 유튜버시고요. 이 부분 챕터 좀 내셨잖아요. 네. 어떻게 하다 이 우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으셨는지. 여러 분야를 제가 좋아하지만 우주가 좋은 게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밝혀진 게 없거든요. 연구하러 나가게 됐는데 우주 영상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곧 있으면은 우리 머스크 형님 덕분에 우주여행 갈 수 있는 날이 뭐잖아 가보지 않겠습니까? 2년 남았습니다. 화성 가끄니까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머스크 형님 믿으시나요? 믿습니다. 거의 코인 하셨나요? 코인은 길다면 길지만 짧으면 금방 가는 시간인데 그 안에 우주 여행을 갈 수 있을 날이 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생활과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의식주 중에서 의의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 그런 궁금증들을 모시고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우주에서는 어떤 종류의 옷을 입게 됐는지 전 그게 너무 궁금해요. 일단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주선 안에서 입는 선내 우주복 그리고 우주선 밖에서 입는 선외 우주복이 있어요. 아, 그게 좀 다른가요? 선내 우주복은 많은 분들이 그것도 우주복이라 생각하는데 뭐 우주복도 맞긴 하죠. 근데 우주선 안에서만 입는 유니폼입니다. 그래도 우주에서 입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뭔가 특별한 특수 소재가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선내 우주복은 그렇게 특이하진 않아요. 그래요? 네, 반지입니다. 일반 티셔츠랑 뭐 소재적으로 차이가 없네요. 면티 사실 잠옷 입고 타도 돼요. 진짜요? 영상이 안 찍힐 땐 아마 뭐 팬트 메이크 있지 않을까요? 우주로 나가서 이분들은 미션 수행하고 다시 금방 들어오기 때문에 따로 많은 옷을 가져가진 않습니다. 아, 이제 최소한의 무게로. 그 우주라고 뭐 특별하게 뭐 그런 옷은 아니라는 거네요. 그럼 선외 우주복 영화 보면 또 막 우주 유영하면서 하얗게 입는 그런 옷 있잖아요. 네, 맞아요. 우주선 밖으로 나가서 우주로 가면은 극한의 환경입니다. 어느 정도의 극한인가요? 우주에서는 태양빛이 없어지면 영하 수백도로 내려갑니다. 영하 수십도 아니고 수백도? 네, 태양이 떴다. 네. 영상 수백도로 올라갑니다. 극과 극의 상황이네요. 그것만이 끝이 아니라 우주 방사선, 자외선, 적외선 그대로 그냥 받는 그대로 거잖아요. 지구에 있을 때는 자외선 맞아도 살이 좀 탔네, 갈색이 됐네. 우주에 나갔을 때는 그대로 직방으로 맞기 때문에 맨살 대면은 다 타버립니다. 그럼 그걸 견딜 수 있는 완전 특수 소재야 된다는 거죠? 소재가 진짜 많은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뭐 스판덱스, 우레탄, 데이크론, 뭐 알루미늄을 박힌 특수 섬유 이런 온갖 가지 섬유들을 겹겹이 쌓아서 그런 것들은 무게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네, 맞아. 이거를 지구에서 그대로 입는다 100kg가 넘어요. 단순히 두껍게만 만든 게 아니라 생명 유지 장치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컴퓨터 같은 거? 오줌 마려면 어떻게? 오줌 그냥 쌓여. 그 안에서 그냥 쌓여? 화면 안에서도 정화가 됩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네. 기저귀 같은 대변도 됩니다, 대변도. 아, 똥도 쌓아도 네, 되고? 앞뒤로 다 되고 우주복에 장갑 얼마일까요? 비싸게 생각해도 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하나에 4천만 원. 이 손 하나에? 4천! 와! 4천! 이렇게 비싼 옷들이면은 뭐 한 번 쓰고 뭐 버리지는 못하겠네요. 지구로 가져가서 세척을 하고 다시 씁니다. 아폴로 우주선에 탔던 우주인들 우주복이랑 지금 거랑 비교하면은 거의 똑같아요. 그 왜 그런 색깔만 거예요? 색깔만 좀 다. 아폴로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재활용한 거예요. 아, 그럼 그때 우주복 지금까지 입는 거예요? 네, 조금씩 뭐 디자인 변경을 했겠죠. 좀 네. 유지보수하면서. 이게 좀 슬픈 게 네. 하나에 4천만 원이잖아요. 네. 부속품들이 다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걸 만드는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수지타산이 안 맞는구나. 이게 뭐 여러 회사들이 있을 텐데 그 몇 개가 없어지면서 부품 조달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왜냐면 우주복들은 진짜 정교하게 규격에 딱 맞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재활용하는 거예요. 아. 몇 개는 또 잃어버리고 고장나서 버린 것도 있고 그럼 일론 머스크 형님이 만든 뭐 굉장히 멋있는 요즘에 어떤 수트 막 일단 기본적으로 선내 우주복이에요. 유니폼. 아, 그건 밖에서 입는 게 아니고 네. 안에서 입는 거예요? 아까는 안에서는 아무거나 입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간지. 그럼 우주선 안에 어떤 환경인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일단 최대한 깨끗한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은 합니다. 균도 많이 없애려고 하고 네. 그러나 약간 무균실 상태인 거예요? 네, 하려고 하지만 힘들죠. 사실. 지구에서 옷을 입고 탔는데 우주복이든 네. 그거 하나하나 다 없앨 수는 없고 공기도 걸려요? 지금까지는 그 정도로 뭐 독감 이런 건 없었는데 네. 아마 세세한 질병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이러면은 뭐 감기도 걸리고 뭐 그러죠. 우주정거장에 가면은 이제 유니폼을 벗고 생활복을 입습니다. 반스만 입기도 하고 네. 뭐 운동복을 입기도 하고 그러면은 뭐 당연히 보풀도 날아갈 거고 뭐 지구에서 올 때 같이 왔던 먼지들도 날아갈 거고 비듬도 날아갈 거고 상당히 첨단의 청정기들이 있습니다. 아. 산소도 또 만들어주고 지구상에 있는 오염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뭐 좀 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 우주선 안에 생활은 어떤 생활을 하는지 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아무래도 좀 제한된 그런 시설이잖아요. 샤워실도 있고. 아, 진짜요? 샤워도 할 수 있어요? 네, 화장실도 있고 운동, 피트니스
실트실도 있고 뭐 실험실도 있고 공부하는 곳, 밥 먹는 곳, 식당 뭐 다 있습니다. 약간 무중력 상태잖아요. 우주정거장에서는 무중력이죠. 근손실 같은 거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운동을 어떤 식으로 하세요? 그때는 그 고무밴드를 많이 이용해요. 아. 그래서 밑에 고정시켜놓고 네. 이렇게 뭐 들면은 고무밴드는 탄력이 있으니까 네. 밴드를 추가할수록 더 무겁게 느껴지면서 러닝머신도 네. 있습니다. 아. 자기 몸을 묶어가지고 뜁니다. 그렇게 운동하면 땀도 나요? 땀 나죠. 상당히 많이 나죠. 그럼 그 땀 나는 거 옷에 배면은 네. 막 냄새도 나고 진짜로 그게 문제입니다. 네. 그게 문제인데? 물론 땀 흘리고 나면 샤워는 할 수 있어요. 물도 어느 정도 가져가기 때문에 샤워를 합니다. 근데 샤워 끝나면 그 물 그대로 전부 다 빨아들여서 한 방울까지 정화를 하고 물이 귀하죠? 그렇죠. 예. 얼마나 귀한가요? 예. 소변, 대변까지 정화를 합니다. 완전 쫙 빨아들여서 그냥? 100% 한 방울의 물기라도 네. 빨아들여서 정화를 했었습니다. 좀 많이 가져가면 안 돼요? 배송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쿠팡 배송비가 많이 붙나요? 간단하게 하자면 1kg당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같은기나 물은 무게도 무겁잖아요. 네, 부피가 크죠. 네. 똑같은 1kg이라. 네. 물론 이게 연료비죠. 연료비 1,000만 원. 무거워질수록 더 많은 연료를 써야 되니까 날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 아껴 써야 되는 거예요. 우주에서는 네. 물을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화학적으로? 아, 이론상 가능합니다. 수소 두 개, 산소 하나로 이렇게 전기로 합성해서 물이 한 방울 톡 떨어집니다. 이게 단가가 안 맞겠다, 근데. 그렇죠. 단가도 안 맞고 수소 산소를 어디서 구할 겁니까? 우주선 안에서의 세탁은 쉽지 않겠네요. 가장 큰 문제가 물이죠. 물이 없다는 거. 그래서 우주인들은 샤워는 물론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하지만 입었던 옷도 그대로 입고 또 벗고 샤워하고 입고 하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아, 냄새. 대박이다 이러면은 지구 쪽으로 발사합니다. 아~ 그러면은 대기권 들어갈 때 불에 타죠. 그래서 없애는 거고. 그렇게 그냥 버려버리는 거야. 네, 버리고 폐기를 하고 새로운 옷을 그냥 꺼내서 입습니다. 전화해가지고 이제 나 속옷 떨어졌다고 이제 여보 보내줘 그러면 또 녹색에서 보내주고. 와, 진짜 비싼 반스를 입는 거네요. 물도 중요하지만 이 세탁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뭐 낙차의 힘이라든지 원심력 이런 중력의 힘이 필요하잖아요. 네. 또 우주선의 안에 중력이 없으니까 중력이 없이 이 세탁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좀 해결이 안 될까요? 나사 직원분들께서는 어떤 걸 만들지 그 천재적인 분들이 어떤 걸 만들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세탁기를 가지고 간다고 쳤을 때 우주 영화 보면은 큰 우주선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빙빙 네. 이렇게 도는 거요? 원심력을 이용해서 중력을 만드는 건데 아~ 거기를 거주시설로 만들면은 아~ 사람이 거기에 서 있으면 네. 중력이 있죠. 거기다 또 세탁기를 두고 세제를 넣고 하면 되겠죠. 아~ 그러니까 문제는 또 물이 부족합니다. 먼 미래에 가나. 먼 미래. 우리 머스크 형님은 가능하시겠죠? 하겠죠. 화성 가크니까. 최근에 나사와 미국 세제 브랜드 타이드가 우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세제를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주에서 세탁 가능하시다고 보시나요? 그걸 알면 나사 갔죠. 천재들이 조만간 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물을 적게 쓰고 세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우주에서 세탁이 이렇게 가능하다면 환경을 위해서 지구에서의 세탁도 커다란 진보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가 됩니다. 그날이 빨리 왔으면 네.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출발! 출발!